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일정을 종료하고 귀국했습니다. 우 정상의 합의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나라 망신시키는 문재인 정권의 애교 참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물어야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서 외교 안보 경제 실타래를 풀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다, 심지어 외교 참사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평가들을 좀 듣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제1야당의 평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연결을 해보죠. 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혔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네, 예. 어떻게 보신 겁니까? 뭐 이미 많이 나왔죠. 여러 가지 홀대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 뭐 공동선언,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고, 또한 기자단 폭행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예. 이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자존심이 뭉개진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질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제 어제 청와대가 하루 종일 홍보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성과가 없는 외교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다면 이게 뭐 네. 점수로 표현하는 게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침 청와대 관계자가 내놓은 점수가 있어서요. 청와대 관계자는 120점 혹은 98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의원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낙제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낙제점이면 50점 미만입니까? 뭐 낙제 60점입니까? 40점입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절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무리 뭐 이게 야당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시각에 봐서 또 국민의 자존심을 뭉갠 사건이 너무 많았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외교는 아주 디테일하게 다 합의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공항 영접은 장관급이 아닌 소위 정말 차관급도 아닌 차관보급이 나온다라든지, 이거는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방중하고 비교해도 알 수 있는데요. 뭐 사실상 만찬 한 번 있고 뭐 리커창 총리조차도 실질적으로 오찬이나 만찬을 이 아닌 차담회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정도 합의를 했는데 방중을 서둘렀느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뭐 성과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잖아요. 크게 보는 것이 북핵 문제하고 예, 사드 보복 철회인데요. 예. 사드 보복 철회는 이미 사실상 10월 31일에 이미 한번 중국이 표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저는 10월 31일 합의 전에도 중국 내에 이미 지난 여름부터 이런 이야기를 그 업계로부터 들었습니다. 뭐 건설이 중단되어 있었던 업계 같은 경우에 예. 건설 다시 해라. 다만 좀 조용히 시작해라 하고 이미 뭐 경제적 논리로 풀고 있었던 사드 보복을 해제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디테일한 합의 없이 서둘러 간 것인지 잘 이해가 네, 안 간다. 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정부 네. 측에서는 네. 해를 넘기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 게 상당히 절실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점. 특히 평창올림픽 전에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걸 만천하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좀 서둘러서 올해 안에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송영길 의원께서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인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정상이 한번 사진 찍으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건데요. 아, 예. 일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중국이 워낙 뭐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 경제적 본인들은 이제 지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뭐 중앙에서 내려가는 이 뭐 사인이란 게 있죠. 사인이 예. 다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걸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문제는 어차피 해결되는 와중이었다는 거고요.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저자세 외교로 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너무 것이죠. 많... 예.
그러니까 뭐 의전의 홀대라든지 이러한 것을 떠나서 그건 뭐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사실 4대 원칙 같은 것도 이렇고요. 사드 본부 문제도 이렇거든요. 지금 보면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은 적절한 처리 그리고 장더장 전임대 상무위원과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단계적 처리라는 이야기를 하며 장더장 전임대 상무위원 같은 경우는 단계적 처리를 합의해 줬기 때문에 방준이 성사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사드 완전 철수해라고. 라는 압박이 더 높아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사드 문제는 더 복잡해진 거라고 보세요? 완전 해결이 됐다가 그렇죠. 아니라 지금 사실 공식 아니죠. 그러니까 미완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제가 11월 초에도 방중을 했었 저도 이제 중국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장혜수이 그 외교부 상무부장을 만났었는데 장관급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타당한 처리를 해달라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10월 합의 직후였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사드 문제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지금 이 카드 경제 문제로 우리가 저자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 그 카드를 갖고 흔들면서 뭐 이거 안 해주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제 완전히 뭐 한국 관광을 풀거나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흔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이제 지적된 장면들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혼밤 얘기도 있었고 기자단 집단 폭행 얘기도 있었고 공항에서 영점 얘기도 있었고 이것들 중에 나 의원 보시기에 제일 안타까웠던 장면은 어떤 건가요? 뭐 기자단 폭행이죠. 기자단 집단 폭행. 예, 저희가 얼마나 저자세 외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자들, 캐나다나 미국의 수행 기자들도 중국 공안하고 언쟁을 벌인 일이 있었을 정도로 중국 공안들이 언론관 자체가 좀 후진적이다 이런 지적은 있던데 우리라서 특별히 홀대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폭행에 이르렀잖아요. 집단 폭행까지는 아니었다.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 대해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제일 안타깝고, 뭐, 그 밖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홀대 당하신 부분. 저는, 어느,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방문한 정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그렇죠. 그 국빈 방문이라고 해놓고선, 사실상 중앙정부의 관리 중에서는 뭐, 시진핑 주석 외에 어느 누구도 대통령,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 외교적인 결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초한 면이 있다. 이런 자초한 면이 있다. 거죠. 미리 계획 섬세하게 짜지 못하고 가서 대통령께서 홀대 당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씀. 그럼 그렇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을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여기까지도 동의하세요? 누가 사실상 책임이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외교 라인의 책임을 반드시 묻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묻긴 물어야 된다. 그 책임의 정점에 강경화 장관이 있다면 강경화 장관에 대한 경질까지도 생각할 정도 수준의 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이번 방중은 성급하고 미숙한 외교의 결정체였다라고 결정체였다. 말씀을 드리겠네요.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여당 입장도 확인해야겠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연결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서 중국에 함께 다녀온 분입니다. 박병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병석 의원입니다. 예,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오셨는데 지금 와서 느끼셨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국빈 방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예우를 받아 마땅한 방문이었는데 중국 측의 예우가 과연 적절했는가? 상당히 우리로서는 굴욕당하고 온 거 아니냐라는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 방문의 시기와 배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요. 잘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 최근 1년 동안은 한중관계가 완전 수렁에 빠진 최악의 관계였습니다. 그 수렁에 빠진 양국 관계를 건져내는 네, 그 과정에서 약간 묻은 신발에 묻은 흙을 보면서 왜 양탄재에 꽃을 싣고 가지 않았느냐 하고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번은 막힌 것을 뚫고 수렁에 빠진 한중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놓은 아주 의미 있는
실리 외교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아, 수렁에 이미 빠져있는 걸 건져내는데 신발에 왜 흙 묻었냐라고 지금 탓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저 약간의 흙을 가지고 예, 예. 지금 자꾸 질책을 하시는데요. 그 양국 관계와 최상의 관계 때는 예. 그 양탄자에 꽃신 싣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그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꽃신 신을 상황이 우선, 아니었다. 예, 그 관계를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것은 예. 중국 언론의 보도인데요. 예. 방문할 때의 중국 언론의 보도와 방문이 끝난 뒤의 보도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를 들면 그 인민일보의 자매지라는 환구시보 예. 환출술바오 같은 경우 보면 방문 후에는 일면 톱 사진이 우리 문 대통령께서 서민식당에 가서 일반인들이 먹는 요태아와 또장을 먹는 사진을 실으면서 그 일면 톱의 제목이 음흠. 문 대통령 중국 국민 감동 얻는 어떤 얻는 노력 하고 일면 거의 전체를 서민식당 갖고 하고 활동을 보도한 것처럼 아 방문 후에 그게 나왔어요? 서민식당 방문 사진이 방문 후에 일면 톱 환구십 일면 톱에 그렇게 보도가 제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드리냐면 홍준표 네. 대표께서 그 서민식당 가서 내외가 식사하신 것에 대해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대통령으로 출마하시는 줄 알았다. 국빈으로 가셔가지고는 왜 서민식당 가서 식사를 하시는가. 그게 또 주목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모르는데 중국 언론들이 상당히 그걸 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면을 지적하셨거든요. 근데 방문 그 후에는 사진이 나왔단 말이죠. 네. 방문 후에 그 떠나시는 날 보면은 일면 톱에 완전 큰 제일 큰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민 감동은 노력 그리고 예, 예. 서민식당의 사진이 아주 일면에 크게 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 중국 언론에 대한 주시를 못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당시의 배경이 예. 그 난징 대학살이 중국 추도일인데 난징 예, 예. 대학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충일에 비교할 만한 중국의 국가적 추모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가령 중국 국민들이 볼 때 그러한 시점에 시진핑 주석하고 문 대통령하고 건배하는 장면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민식당에서 소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공공외교의 전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시점에 대한 문제를 앞서서 나경원 의원은 지적하셨어요. 왜 그렇게 네. 서둘러서 이 시점에 갔는가? 특히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일종의 제삿날. 남의 나라의 우울한 제삿날에 우리가 가서 환대받기를 기대하는 것조차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이 시점을 택해서 갔는가? 그리고 디테일한 합의도 없이 여정에 대한 합의, 누가 뭐 마중을 나올 것이며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될 것이며에 대한 디테일한 합의 없이 서둘러 간 것 아니냐라는 이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어허.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것이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방한하는 11월부터 예.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는 2월까지가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 관건적 시기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중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예. 평창 때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을 참여시키고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면서 예. 해야만 평창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평창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정부들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예. 정상의 방문이라는 건 최소한 1년 전에 스케줄이 확정되는데 음흠. 최악의 상태에 빠졌던 박근혜 정부 때문에 정상 방문을 계획하지 못했던 것을 성사시킨 것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공항에 차관보,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가 영접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들 판단하고 계세요? 그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 방문했을 때도 차관보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아시아 담당, 한반도 담당 차관이 나오는데 지금 차관이 공석 중입니다. 예, 그 공석 중인 예. 자리를 요번에 나온 차관보, 홍시인유라는 분이 예.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관보가 아시아 담당 차관이 없는 상황에서 대리하는 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예,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예. 그 이명박 대통령에도 차관보가 나왔다는 것도
함께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중 때는 장관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왕이 부장이 나왔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좀 비교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콩쉔유라는 사람이 지금 육자회담 전번 우다웨이 부장 차관급인 우다웨이가 하는 것을 대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 만약 공석이 안 됐었다면 차관이 나왔었겠죠. 그런데 이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예, 장관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차관 정도가 나오는 게 맞았는데 차관이 공석이어서 차관 보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방문 시에 네. 뭐 기자 폭행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걸 아마 현지에서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중국 공안의 언론관이 좀 후진적이라는 걸 감안해도 국빈을 따라간 수행 기자 그것도 비표까지 걸고 있고 우리 대통령을 취재하러 공식적으로 간 사람을 언쟁 정도도 아닌 집단적으로 폭행한 것은 이건 국빈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국빈국에 대한 예우도 아니라는 지적. 이 비판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났을 때 모든 것을 중단하고 우리 종합상황실, 외교부 상황실과 청와대 상황실을 뛰어갔었습니다. 예. 그 진행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유열을 막론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중국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벌 그리고 중국 정부 당국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예. 그 경호원들과 우리 한국 기자들 간에 그 언어가 소통하지 못하는 점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예. 언어가 네.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건가 오해가 생기면서 더 이게 집단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취재하는 예. 한국의 대통령 수행단 기자라는 것이 적절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한국은 예. 그 취재의 환경이 달라요. 예, 제가 이렇게 양국 그 세미나 예, 예. 하는 것을 한데 취재하는 것을 보면 예. 한국 기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양국 정상과 가깝게 와서 취재하려고 그러는데 예. 중국은 일정한 그 범위를 두는 것이 양국이 다르죠.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중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반드시 철저한 조사 관련자 엄벌 그리고 중국 정부 당국에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양쪽 말씀 듣는 것으로 하죠. 박병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었습니다.